이렇게 바깥 공기가 안 좋은 날엔 가급적 실내에 머물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실내 공기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정밀 장비를 들고 실내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장소에 따라서 차라리 바깥이 나은 곳도 꽤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먼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가봤습니다. 식품 매장 주변에서 PM10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하지만 같은 건물의 입구 쪽으로만 가도 수치는 180까지 치솟습니다.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입구 바로 옆에 식당가에서도 역시 18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백화점, 영화관 같이 상대적으로 공기질 관리가 잘 되는 장소도 있지만 주차장으로 가면 미세먼지 수치가 또 높아집니다. 외부 차단 정도와 공조 시설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근처에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이제 마트를 데려가거나 그렇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얘네들 좀 불쌍해요, 솔직히. 네. 문제는 대중교통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버스 안은 창문을 모두 닫았지만 182 정도가 나옵니다. 지하철은 더 심각합니다. 여관에선 194 정도가 나왔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높은 223까지 측정돼 바깥보다도 오히려 높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나쁜 공기에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실내 공기질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하고 서울시는 14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실내 공기질 허용 기준을 세제곱미터당 100, 즉 나쁨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